이렇게 손잡이 바구니 샀는데 이거는 냉장고 정리해 주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기별로 일곱 개 샀습니다. 지퍼백 소형이랑 미니 사이즈 다 떨어져서 구매했고 요거는 그냥 예쁘길래 샀어요. 이거는 편지. 아 이거 티포트 얼마 전에 깨먹어가지고 다시 새로 샀습니다. 오다가 시유에 이거 팔고 있길래 냉큼 가지고 왔어요. 신냉이. 저 이제 운동하고 왔으니까 씻으면서 얘네도 같이 씻겨주고 올게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택배 와서 택배 먼저 같이 풀어볼게요. 쭈롱 베이커리
이렇게 버터, 정제 설탕, 정제 밀가루를 넣지 않은 그런 건강한 디저트예요. 쉽게 먹는 방법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앞으로 먹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이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신작 심판이라는 소설인데 이렇게 세 권을 구매했습니다. 글이 써져 있는 스트랩인데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건 컵인 줄 알았는데 엄청 커요. 맥주잔인가 봐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단어를 외우면 끝납니다. 토익 공부. 여러분,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냉동실을 사용하는데 여기 빵, 밥, 뭐 새우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닭가슴살, 빵 막 다 섞여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냉장고에서 안 먹는 거 다 비워줬어요. 이것도 재활용 버리고 난리 난 설거지 통까지 다 치우고 카메라 켤게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만 여기 밥 뒤에는 과일들 정리해주고 여기는 닭가슴살들 그리고 여기 빵동고예요. 막머신에 도야팡, 베이글, 쭈롱까지 가득 찼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햇살 시루 떡들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파, 들깨가루 뭐 핫도그 혹은 떡볶이 이런 거를 냅뒀어요. 또 냉장고도 정리해줬는데 제가 이 윗칸을 혼자 사용해서 여기 면두부, 두부, 그래놀라, 설탕, 우유 제가 사용하는 소스들 제가 또 요것도 써요. 홈바도. 홈바에는 이렇게 두유들이랑 커피, 탄산수 이거는 보리차 티백입니다. 야채 칸도 여기 잘 쓰는 표고버섯이랑 호박 뭐 이런 야채랑 여기는 비트즙 그리고 오리 이런 식으로 냅뒀어요. 이제 진짜 깨끗이 쓰려고요.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일 언니네 집에 가봐야 돼가지고 내일은 촬영을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최대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레토라는 하드디스크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영상 많이 담아놓고 싶어요. 이거 까득까득 채우게 영상 더 열심히 만들게요. 짠, 한가득. 세탁기를 세탁기 버무려 처리 중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로팡야라는 곳에서 시킨 건강한 빵이에요. 피자업과 함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식권을 받는 조건으로 신메뉴를 광고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피자를 주문할 건데 제가 이거 얼티밋 쉬림프 요거를 먹을 거예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인스타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게 바로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전달도 빨리 해드릴 수 있어서 이번에도 인스타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공지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영상 올라가는 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자를 시켜보겠습니다. 떡갈비인가봐. 돈은 못 준다. 먹고 떨어지세요. 당신 같은 인간하고 많이 사고 먹으면 주문할 때 얼티밋? 여러분 이거 바지가 원래 여기에 단추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커서 이쪽으로 옮겨줬어요. 방금 엄마가 해주셨거든요. 짜잔. 짜잔, 편지도 다 썼어요.
all choked up, got me all worked up and I can't calm down. Kinda been this way ever since you came around. You're telling me you're perfect, girl, but I can't stop thinking.